지난 20년간 출국자 수가 11배 이상 증가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해외 출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라고 합니다. 숙박부터 교통, 현지 안내까지 해결해주는 패키지 상품. 그 편리함 때문에 여행 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BD수첩에서는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해외여행의 모습들을 돌아봤습니다. 인구 대비 출국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22년, 그동안 우리는 해외여행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신들의 땅, 지상이 최고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의 상징이 된 이 신전은 여행철을 맞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일주를 테마로 내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캄보디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과 동행해봤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여기저기 바쁘게 이동하는 모습. 가이드의 발걸음에 맞추느라 주광물과 부조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설명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4박 5일 일정 중 이들이 앙코르와트를 본 시간은 불과 7시간. 어디서 의미를 찾고 머리에서 쇼핑해서 머리 각인시킨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쫓기듯 본 한나절 관광으로 앙코르와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앙코르와트 본 거는 좀 빨리빨리 그렇게 좀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여기서 여기로 너무 빨리빨리 옮겨가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유적지보다 중요한 곳은 따로 있는 듯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무언가 발견한 가이드가 캄보디아의 명물을 소개합니다. 보시는 정도 이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거 500년, 600년까지 자란 게 있어요. 몇십 년 전부터 일본에서 무조건 가져가다가 밝혀졌죠. 조사를 때. 바로 자연산 상황버섯입니다. 돈 있어야 먹죠. 워낙 고가니까. 그래도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8만 원이면 드실 수 있어요. 100년 넘은 거. 그리고 다음 날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가이드는 여행객들을 상황버섯 판매장으로 이끕니다. 지금 운이 좋으신 편이에요. 말씀드려가지고 지인 분이시라 아마 진짜로 좋은 거 꺼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바꿨어요. 네. 이게 안에는요. 종양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마이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자칩이라고 합니다. 이 포자가 1년에 2mm뿐이 안 들어요. 200년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층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1년에 2mm밖에 안 자란다는 상황버섯. 전문가 설명은 달랐습니다. 네, 아열대 지방이나 열대 지방에서는 1년에 층이 한 개가 생긴 게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수백 개의 자실층을 가지고 200개가 있을 때 200년이 됐다 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근 200만 원에 280년산 상황버섯을 구입했다는 이 소비자.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280년산 1kg 분량의 돈을 내고 네, 1kg 1,800불. 상황버섯이 과연 280년산인지 DNA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한 5년 정도도 안 된 그런 버섯처럼 보입니다. 자실층이 생겼을 때 불과 5년산, 국내산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내 이제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버섯은 장수진흙버섯하고 또 다른 목질진흙버섯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가져온 이 버섯은 또 장수진흙버섯과 목질진흙버섯과는 다른 버섯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식용으로 거래가 허가되지 않은 버섯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버섯,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식용 여부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이게 120년 그리고 뒤에 100년 넘는 건 1kg에 $1,200. 200년 넘는 건 $1,500. 전지 수집상에게 상황버섯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 넘기는 거예요? 한국 가격은? 10배. 어떤 사람들이 상황버섯을 찾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상황버섯 시장은 한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셈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안내로 보석 상점을 찾은 관광객들. 손님이 구입을 망설이자 가이드가 직접 할인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여행객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할인해 준다는 수법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머문 한 시간 동안 할 일 없이 상점 한켠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인들이 가는 상점이 비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현지의 한 보석점을 찾아봤습니다. 동남아 패키지 관광의 필수 코스라는 라텍스 상점과 기념품 상점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Locally made that's like silk fabric, like the one shirt, it's cost about $10 or $20, but the Korean store is more than $100 or $200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the otherwise, how to hiding the price between the local store and the Korean store? They never bring them to the local area. They just bring them to their own place. And then they say there's no time to go out, and then you can share for 20 minutes or 30 minutes in this store. After the shopping and go to massage, something like that. After massage and then run to see the temple again and come back again, something like that.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한국인이 만드는 한국 음식점, 한국 마사지샵 이런 데를 맴돌다 보면 정작 현지 물가나 생활상을 체험할 때는 박탈당합니다. Korean, I mean tourists when they spend the money, look like they already bring the money back to their own country by their own Korean people who open the travel agency in Siem Reap or something. They can help to the local. If they come with a Korean company, they cannot help to the local. 캄보디아를 찾았지만 현지인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하고 단절된 채 몇 개의 유적지와 한국 상점만 맴돌다가 여행은 끝나버립니다. 남는 건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과 바가지 쇼핑의 흔적뿐입니다. 뭐 어디를 가든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운영하는 가게고 외국 와도 한국이나 다른 별로 특별하게 다른 느낌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들여서 오는 불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형식의 여행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CNN에서 150km 떨어진 한 시골 마을. 조금 다른 여행 상품으로 캄보디아를 여행하고 있는 정남수 씨 자매입니다. 얘랑 다르지?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이들이 쓰는 여행비는 대부분 현지 지역사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현지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하는 여행. 네. 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서툰 언어와 몸짓만으로도 현지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는데 언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 가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거기서 막 그런 있었다 오는데 딱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막 여기 이렇게 가고. 저도 그때 막 내가 이런 데서 놀고 막 그랬는데. 그 여행 갔을 때 그냥 내가 거기 가서 구경하고 뭘 보고 관광하고 왔다 이 정도 기분만 드는데 여기는 되게 뭔가 친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랑 재밌게 그냥 어울릴 수 있고 이 사람들도 똑같구나 우리랑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캄보디아라는 생겨간 나라의 낯선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이들. 다른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 여행이라면 이들은 바로 그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유적지와 명소를 맴도는 여행. 한인 사회 안에서 머물며 현지인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는 여행.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 여행.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여행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해외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느껴왔던 것일까요? 네, 패키지 여행의 문제는 비단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태국, 중국, 유럽 등도 다르지 않죠. 자, 여행사가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고 현지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너무 가격에만 휘둘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다른 공정한 여행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 한강변에 인공공원이 조성되고 서울숲과 압구정을 잇는 천억짜리 보행교가 들어선다. 올해 1월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압구정 지역 재건축의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재개발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굽이치는 한강변에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 압구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당 4, 5천만 원을 넘나드는 값비싼 아파트지만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허름한 단지들은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압구정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림픽 대로의 덮개공원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그 주민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건설 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비용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부담하실 거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그 선택을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맞고 안 맞고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그렇지만 좀 들어보셔야 되죠.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압구정 지역 재건축 계획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서울시는 2009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잃어버린 한강의 공공성을 되찾겠다는 취지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합니다. 잠실 지구가 개화, 다시 말해서 오늘의 한강 선언이 없이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런 형태의 개별적인 성냥갑 아파트가 됩니다. 이것이 그 예상되는 미래의 모양이었는데요.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들에 대해 체계적인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 사유화된 한강을 공공에게 돌려주고 획일화된 한강의 경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강변에 위치한 합정과 여의도,
이천, 성수, 그리고 압구정 등 다섯 개 지역을 전략 정비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로 대규모 공원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시 주민은 공공에 필요한 학교나 공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일부를 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서울시는 이 기부 체납 명목으로 압구정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의 25%를 요구했고 일부 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건축물 연배 지역의 용적률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 지상층 면적을 많이 짓도록 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저희가 그냥 빼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 전문가 여쭤보십시오. 자. 서울시는 기부 체납을 받는 대신 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348%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높은 용적률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반 분양이 가능해 분담금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25%의 기부 체납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구역만 계산을 하면은 1조 5천억 내지 1조 8천억 이상의 값어치로 지금 현 시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당 3억 7천만 원 내지 4억 5천만 원을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낸 기부 체납 토지는 한강변의 서울광장 17배 크기의 한강공원을 만드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해 25%를 떼어주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좀 어렵다. 생각해 보세요. 저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25%를 내놓고도 공공요 물건을 건물을 짓는데 또 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내 동네 전부 다 난장판 같이 저 완전히 그런 동네를 왜 만들어요? 주민들이? 한강과 인접한 여의도도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서 지정한 전략 정비 구역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이자 금융의 중심지로 재개발 이후 기대되는 전략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민 설명회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을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띄엄띄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그 보내준 자료를 보면 일단 저희 보고 토지 기부 체납을 30%를 하고 10%는 현금으로 내라고 그러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22%를 업무 숙박 시설로 저희가 내놔서 저희 보고 분양의 주체가 되라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한강과 인접해 있는 11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되고 이곳에 70층이 넘는 업무용 시설 2동과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그리고 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기부 체납 40%를 받는 대신 용적률을 600%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화 자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저 목화가 지금 가로로 되게 길지 않습니까? 저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뚱뚱하죠? 저게 63층이고 이건 7층짜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폭이 커지겠죠? 뭐 거의 목화 다 찾아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예. 이 정도가 올라가고 저쪽에도 또 하나 올라가고 저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이던 이곳에 대규모 업무용 시설들이 들어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금융특구 때문에 금융특구를 이제 만들 건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 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대지를 우리 11개 단지 아파트한테 뺏는 겁니다. 22%, 30%가 결국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먹어야죠, 마셔야죠,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조적인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피스텔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호텔 필요할 거고요. 먹고 마셔야 되니까 상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보고 지금 하라는 거죠. 최근 금융중심지란 이름으로 거창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2009년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지정했지만 뚜렷한 지원책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세제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학교, 병원, 노동 문제 이런 쪽에 그 지원 내용이 법상 지원도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금융지구로서 필요한 기반 시설은 여의도 주민들의 기부 체납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업무 시설이나 호텔이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여의도 전체가 국제금융지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도는 그런 시설로 지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해놓는 거죠. 한강의 공공성 회복보다는 개발 방향이 국제금융지구에 맞춰져 있어 이럴 경우 주민에게 또 다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분양의 주체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지어서 너희가 분양해서 그 돈 가지고 너희 돈에 보태라고 말을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거는 지금 수십조 프로젝트인데 저희 같이 일반 주민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걸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위험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지만 이 분양에 관한 거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의도에는 초대형 업무용 빌딩 두 곳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업무용 빌딩을 추가로 지을 경우 사업성은 있는 것일까? 업무용 같은 경우는 사무실 상가 그런 것들은 진짜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이거는 뭐 좀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제 경험을 봤을 때 불확실해요. 상가는 그거는 큰 문제예요. 아 그래요?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되는데 상가가 많다 보면 현재 있는 기존 상가도 다 무너질 수가 있죠. 재건축 계획을 세운 서울시에 사업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분양 아유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다 분양됩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판단에는 우리 계획에서 사업성을 저희가 물론 그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봐서 손해가 없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그러나 사업성을 끝까지 공공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장해 주냐? 보장해 줘야 됩니까? 이런 70층짜리 대형 빌딩을 지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지 분양하고 뭐 이용하는 거를 주민들도 이 할 수 있다고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죠.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거는 그런 리스크를 주민들한테 다 지금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리스크가 있지, 이게 기회일지 위기일지는 모르시잖아요. 그게 리스크잖아요. 여기도는 이제 금융 특구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는 비전들은 좋은데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비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런 것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다음에 어떤 그 조직,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누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특별하게 고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좀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한다라고 해더라도 주민들이 의아해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하니까 더더욱 불만들은 많은 거겠죠. 여의도 주민들이 모인 자리. 여러분의 재산은 장미 대교 한양이 우리 지금 1-1 지역 지구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개발보다는 단지 상황에 맞게 개별 재건축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 공간이 좋아서 내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아파트 다른 데 안 가고 여의도에서 산 사람이. 그래서 나는 재건축에서 더 좋아도 더 좋은 조건도 바라지 않아요. 그것뿐이에요. 지금 이 환경에 만족해. 예, 이 환경에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더 좋은 환경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잘 모르셨어요? 잘 몰랐죠. 다만 그냥 뭐 40%면 너무 많다.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뭐 압구정은 25.5%인데 그리고 이 압구정 같은 데는 뭐 그거 해도 다 공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용하는 거니까 아무 거기는 불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뭐 공연장이다 뭐다 뭐 다 뺏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진짜 요만한 닭장 같은 그런 집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기.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을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부 뭐 구조나 구청에서 한번 하고 순복음에서 한번 했는데 구청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매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궁금한 게 우리 집이 그럼 몇 평 가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주상 무조건 주상복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운 걸까? 공람하는 절차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람이 정지로 돼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 지금 저 공람을 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람하라.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비교회관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치게 됩니다. 조 단위의 재건축 사업을 주민들은 단 30일 동안 파악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이제 저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기여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서울시의 전략 정비구역 중 하나인 성수 지역의 경우 공람 이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의 핵심 사안인 분담금이나 용적률에 대한 의견은 채택되지 않고 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소소한 의견만이 채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더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서울시의 비전과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비전들에 적합한 그런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철저하게 그 당해 지역 내 주민들은 소외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커다란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지 않거나 각 정비구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 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전략 정비 지역으로 지정됐으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가 연수원, 이제 나무 100% 심어지잖아요. 2009년 1월 서울시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마포구 합정동과 상수동 일대 총 50만 제곱미터를 전략 정비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초 5-60층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2011년 서울시는 개발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합정역 지역에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뿐 상수역 지역은 저층을 포함한 개발로 나머지 지역은 개발이 아예 취소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 2호층 이상으로 뭐 해서 왜 여의도 쪽은 허가를 해주고 여기는 허가를 안 했냐 한 거. 그때만 해도 가입드림을 조금 뭐 괜찮았고 또 그래도 잘 됐었는데 뭐 이쪽에 빠졌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완전히 그런 중요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 많이 피해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이제 나오면 그동안에 그 소름을 좀 닦아줘라 눈물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합정 상수지구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절두산 성지나 여기 요 천주교 공원 묘지도 있잖아요. 네. 여기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성산중학교와의 가운데 있는 거. 성산중학교가 왜요?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높이가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 높이 올리는 것은 건축계획상도 안 맞다. 절두산 성지와 성산중학교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아 맞습니다. 그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고려 대상이 왜? 아니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고려 대상으로 중요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2009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종교시설과 학교가 2011년 세부 계획을 짜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건축 연안이 안 된 걸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몰랐죠. 그랬겠죠. 구청에 뭐 자료 내놓으라고 해놓으라도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시키게 합니다. 그 어려운 건 아는 거는 어려운 방법은 아닌가? 아니 어렵죠. 어려워요 상당히. PD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합정과 상수 지역의 건물 노후도 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자료는 서울시에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상수역 인근의 다가구 주택들은 개발이 시작된다고 해도 서울시의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을 맞추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도 딱 이 7층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보통 다른 데는 기부채납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뭐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250%, 300% 이렇게도 막 저층 유도 구간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를 올려줘도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저층 유도 구간을 풀어야 됩니다. 상수역 인근의 상당 부분이 저층 유도 구간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압구정이나 여의도 사람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존권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 계획이 축소된 상수역 인근에는 당인리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의도와 마포, 반포 등지에 온수를 보내는 화력 발전소입니다. 태양이 전지 오후 2, 3시 갔잖아요. 그럼 태양이 그러면 이게 연기가 날아가면서 형광등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 뭐냐? 햇빛이 들었다. 계속 안 비치면 차라리 나한테 비쳤다 안 비쳤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어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결혼 후 10년 만에 마련한 소중한 내 집이기에 차정자 씨는 2층으로 증축 공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기만의 재진 건가요? 결혼식장. 예식장에서요? 네. 여기 좀 공간이 좁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그래서 이 벽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대기분이 벽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통짜로 들어가는 문인데 어떠냐 그냥 깎아먹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틀을 짜서 이렇게 해줘라 올지로 가서 내가 저런 모양을 사다가 이렇게 다뤄줘라 참 이뻐요 내가 사갖고 그랬어요 천장의 조명 장식에서 문고리 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고쳐 살던 집이지만 재개발 이후에도 이만한 집에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을 이만한 걸 어디 가서 쓰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새로 가야 되는 거 천상 그렇죠? 여기 상수 1지구 2지구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빼주고 나니까 자기 집을 못 사니까 연립주택으로 새를 가더라고요. 상수역 인근에 있는 일반 재개발 지역입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은 몇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억도 안 나왔어요. 2억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세 못하지. 그럼 나중에 들어오실 때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해요? 2억만 아니 못 들어오실 텐데. 지금은 누구? 분양가가? 32평에 요금 있게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4억 매출을 들여보도록 해야 되는데. 4억 매출은? 그럼 못 들어오세요. 기존 주택에 대한 평가 금액은 평당 1천만 원을 조금 넘을 정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억 원의 분담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인접해 있는 두 지역이지만 기부채납률이 높고 저층 유도 구간인 상수 전략 지역의 사업성이 오히려 나쁘다고 합니다. 아니 같이 말 10층 이하로 한다. 응. 그러면 여기서 찬양을 딱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부담을 더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응. 그리고 여기 입주민들이 얼마나 좀 원주민들이 많은데 응. 예를 들어 7층 이하로 해가지고 응. 그 뭐 물론 이제 이 사람들 사업 개발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건설사에서도 뭐가 남아야 여기 투자를 와도 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7층 이하로 하게 되면 이걸 갖다 들어오겠냐고. 안 돼요. 저층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층은 몇 층까지가 저층이라고 지금 저층이 이제 그 여기서는 뭐 그 구체적인 층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층 유도구간 이렇게만 그 저층 유도구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저층은 몇 층부터 저층이라 이런 건 없어. 없는데 사회 통념상 네? 없지만 사회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는 사회 통념상 아이고 나 다른 거 봐야 돼. 아니 근데 정확한 이유도 없이 계획이 축소되고 중요사항도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서울시의 발표에 일부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사태 잊었는가? 박정사태 오라셨소! 오라셨소! 오라셨소!
오락가락하는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안도 없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퇴직금 없으니까 집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아서 남의 손 안 빌리고 그냥 죽는 날까지 먹고 살라는 건데 나라에 뭘 잘못했고 뭘 해를 끼쳤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울 시민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 아닙니까? 왜 우리는 차별을 해요? 이유가 뭔데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와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 속에서도 서울시가 회복하고자 했던 한강의 공공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강남부에 소통을 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고 통경축을 확보하고 그래서 시민의 품으로 일부 이제 사유화된 이제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겼지만 일반 시민들도 한강을 이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서울시는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강변에 획일화된 병풍 아파트를 없애고 한강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조성될 공원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여기만 공원이 딱 있다. 그럼 여기를 가겠지만 다른 데도 다 한강은 쭉 공원이 많은데 굳이 여기를 지나가면서까지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위화감이나 이런 건물 자체가 들어가기에 사람들이 딱 들어가기에 그런 이게 그냥 이 아파트의 공원으로 이용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간다고 하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그냥 거 아파트 이 사람들도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단지 타는 사람 싫어하는 생각이 더 안 갈 것 같아. 또 여기는 또 좀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열려 있으면요, 분명히 주민들이 또 좀 그 반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그 공간인데 저희도 그때 그랬었거든요. 이 통로가 지름길이라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았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조경으로 그러니까 나무하고 이런 걸로 다 막아버렸어요.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가야 하는 압구정 한강공원이 나중에는 압구정 주민들의 사유화 공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왜 그걸 만들어주고 또 공공성 회복했다고 생색을 내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지나갈 때 아파트 단지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렇게 좋은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터프론트에서 공원 있고 이런 것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그 기능들 앞에 공원이 있고 이런 거지. 그럼 뉴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파리도 그렇고 뭐 워터프론트는 전부 다 적어도 업무지구라도 들어가 있어요. 다중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자가 인근 주민들이 될 거라는 것을 서울시도 언급했습니다. 답변 겸 그 부분이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해서 공원 시설 설치하면 서울 시민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사용의 빈도는 압구정 주민들이 월등히 많을 겁니다. 대신 한강공원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관리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어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정비구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주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한강 경관을 연구해왔던 전문가는 초고층 건물이 한강 경관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강변에는 이 단지가 한 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강을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층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이가 좀 벌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다시 또 한강을 보고자 하는 건물들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결과적으로는 한강을 가리고 있는 이 담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결과 를 처리할 것이다. 건물에 층수를 올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 놓았지만 뒤쪽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 결국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각도가 안 맞아서 또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풍경도 아마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건물들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건물들 저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하나. 한눈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한강변의 초고층 빌딩이 수십 동씩 단지를 이뤄 대규모로 들어설 때 한강의 조망권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이 덩치 큰 건물들이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몰려서 이렇게 지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건물을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건물 자체에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좋은 영향을 주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변의 조망권을 해치는 경관에는 산을 깎아 만드는 잠식경관과 훌륭한 자연경관을 건물로 막아버리는 차폐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의 한가운데 우뚝 서선 초고층 빌딩과 같이 위압감을 주는 위압경관. 같은 건물들의 일렬로 늘어서 있는 회길경관도 좋은 경관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가장 덜 나쁜 경관이 회길경관일 거예요. 왜냐하면 회길경관은 남한테 피해를 심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압경관, 차폐경관, 잠식경관은 주변과 도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죠. 따라서 이 경관관리도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처방을 토대로 이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경관관리 아쉬운 점은 이 회길경관을 경관 문제의 주범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압구정 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경관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부작용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재건축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 평당 한 3, 4천 됐을 텐데 아마 한 6, 7천 장기적으로 한 1억 이상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기들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적 투기 장화가 돼서 거기가 평당 1억 어디가 제일 먼저 넘을 거냐, 우리나라에서. 그럼 아마 용산하고 거길 거예요. 압구정동이 우리나라 입주부동산 가격 강등의 진원지거든요. 만약 여기서 집값이 가령 현재 것이 한 두 배 정도 올라오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중경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압구정동의 공성 확보에는 비단 경관적인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적인 어떤 그 가치를 얻은 만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이 잘못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고층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기준을 정해 난개발을 막고 아름다운 한강을 후대에 물려주자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강변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주민을 설득하고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